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성주 읍선 근처에 있는 자그마한 집터입니다. 지금 그 제가 카메라를 비추고 있는 곳은 성주 읍성 북문입니다. 북문. 자, 성주 읍성 북문을 지나서 있는 작은 집터다. 오늘 우선에 그 성주 읍성을 먼저 촬영하려고 제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자, 이곳은 그 경북 성주군 성주 예산리에 있는 우리 성주 읍성입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성주의 자랑입니다. 조성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언제 성주를 오시면은 꼭 방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할 땅은 이 근처에 있는데, 자, 공원부터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쪽에는 이제 주차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쪽에다가 주차 파킹을 시켜 놓으시고 읍성을 한번 부부지간에 연인끼리 손잡고 오손도손 산보를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따, 저기 연못도 이쁘다. 성주가 우리가 읍에 살면서도 간혹가다 이런 좋은 풍경을 놓치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 이 근처 왔다가 장 지나댕기는 도로지만은 오늘 가까이에 이렇게 보는 거는 처음입니다. 넓은 주차 공간이 있기 때문에 차를 이쪽에다 파킹 시켜 놓으시고 성벽을 따라서 돌고 돌고 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집터는 저 앞에 있는 별리댁 한옥 바로 뒤에 있는 땅인데요. 앞에 이렇게 이제 우리 성주 읍성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 관광 코스입니다. 우리 성주의 읍에 오시면은 관광 코스이기 때문에 아주 유명합니다. 보자, 이게 완공된 지 불과 한 2년, 3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성주에 오시면은 꼭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우선에 그 우리 땅, 오늘 소개할 땅 카카오 지도하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먼저 보시고 제가 계속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카카오지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에 있는 집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성주군청이고요. 여기가 성주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성주읍성입니다. 참고하시고 가까운 곳에 있는 관광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명한 그 위성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하늘 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자, 이곳에 있고요. 여기가 성주 읍성입니다. 성주 읍성에서 우리 집터로 가려면은 제가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가면은 오늘 소개할 집터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근에 바로 이제 관광지도 있고 또 성주 읍내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양지 바르고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집 앞에는 지금 적상 가옥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별리댁, 뭐 만산댁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 때문에 우리 땅은 3층 정도의 건물은 못 짓습니다. 그래서 2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2층 이하의 건물은 지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들어가는 코스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땅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이곳에 있고요.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좌향을. 자, 이쪽 방향이 이제 정남향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정북 방향입니다. 정서향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정동향 방향입니다. 나중에 우리 땅에다 건물을 지으면 뒤쪽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으시면 됩니다. 남쪽에서 6시에서 5시 사이로 이렇게 틀어서 건물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동향, 남향 내지는 남동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5폐수 정화시설까지 인입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487-1번지입니다. 487-1번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목을 볼까요? 자, 지목은 대지입니다. 전용비 없습니다. 바로 건물을 지으시면 됩니다. 지금 만산댁, 별리댁 때문에, 베리댁이지, 베리댁 때문에, 지금 건축 허가를 지금, 허가를 넣었거든요. 허가가 떨어지면은 바로, 양도 양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은 314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계산하면은 95평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은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의 제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근폐율 60%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닥 면적 57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57평에 2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라든지 이런 거는 가까운 우리 지자체 성주건축허가과나 또 근처 앞에 보면은 토목설계, 건축설계 소장님들 많습니다. 그 소장님한테 가면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땅은 건축허가 들어갔습니다. 건축주 명의변경해서 넘길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건축허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별리댁, 만산댁 때문에 허가를 좀 심도 있게 넣기 위해서 우리 땅 주인께서 건축허가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허가가 떨어지면은 명의변경해서 넘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했나? 자, 사무실 설명을 다 했고 다시 또 현장으로 가서 보충 설명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갑시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인가? 요 땅도 지금 제가 리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요 땅도 같이 사도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할 땅은 요 땅 말고 요 땅보다 조금 더러진 땅입니다. 일단은 그 별리댁, 만산댁 그 한옥을 지나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저 앞에 지금 그 성주 읍성이 보이시죠? 자,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진입도로는 요 도로로 이제 주도로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땅에는 오수, 지금 이 도로에 지금 오수관로가 깔려져 있습니다. 오폐수 정화시설도 인입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동네는 한 2층 정도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3층은 무리일 겁니다. 2층 정도는 건물 지을 수 있다는 거. 우리 땅은 도로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나중에 성토 작업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요 밑에 푹 꽂은 땅이 있고 약간 드러진 땅이 있습니다. 요 땅이 이제 오늘 소개할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농작물을 수확하고 나서 밭 지금 고랑마을에 표인 부분 있죠. 이게 오늘 우리 소개할 땅입니다.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는 있으나 앞에 있는 그 적상가옥 이 한옥 때문에 높이는 못 지어요.
자, 그거 좀 감안해가지고 금액은 저렴하게 나와 있다는 거. 앞에는 좀 식당이에요, 식당. 에이씨. 자, 우리 땅은 총 부지 면적이 95평이고요. 이곳에 전용을 다 받으시면은, 아니다, 전용이 아니다. 지목이 돼지기 때문에 전용 받을 필요는 없고, 총 면적은 57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남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똥개들이 짖는 관계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남향으로 건물 지을 수 있고, 상수도 5배수 정하시설 인입 가능합니다. 정남향으로 건물을 지으면 되는데, 뷰가 조금 가릴 수는 있으나, 양지발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 쪽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건물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똥개들. 시끄레. 개가 한두 마리 이렇게 오면 되는데, 이 사라운드로 이래 짖어 보면, 곤란하네. 자, 흙도 도우고 축대공사도 쌓아야 되는 그런 단점 때문에 금액은 저렴하게 나왔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10m 이상, 그러니까 2층 이상은 건물을 못 지어요. 왜? 앞에 요 적산가옥 때문에 못 짓기 때문에 약 2층 정도는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양옥집 있죠? 지금 2층 건물 다 지어놨잖아. 3층은 안 됩니다, 요 근처는. 자, 흙을 좀 도와가지고 건물 지어야 된다는 거. 요거는 이제 돌로 좀 축대 좀 쌓아야 되겠죠? 자, 나가보겠습니다.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 오폐수 정화시설 인입 가능하고, 하수도 갈로공사 가능하고, 그리고 인근에 성주, 업성, 북문이 있습니다. 근데 북문은 만들어 놓고 남문은 어디 있노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남문은 없어요. 지금 북문만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죠? 성주, 업성. 뭐 웬만한 큰 차는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토목작업, 성토작업 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 자, 성주읍 성 옆에 근처에 있는 자그마한 집터입니다. 지목이 돼지기 때문에 전용비는 없습니다. 약 바닥 면적 57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고, 2층까지는 아마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3층은 안 됩니다. 앞에 똥개들 때문이 아니고 만산댁, 별리댁 때문에, 적산가옥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오늘 그 성주 업성 옆에 있는 집터, 참한 집터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에 요 한옥 요런 거 팔면은 좋을 건데. 자, 우리 땅은 요 한옥 바로 뒤에 있는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거 주인장 혹시 파시면은 저한테 전화 주셔서 팔아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한